근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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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래? 자. 자, 알량농장에 간만에 올챙이들 들어왔습니다. 팽면 올챙이고요. 물 뿌연 거 보세요. 근데 이거 영상 찍으려고 물 방금 막간 거예요. 물 간 지 지금 30분도 안 됐거든요. 이거 물 간 직후가 항상 제일 더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냥 갈지 말고 찍을 걸 했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보여도요, 여기서 아무 짓도 안 해도 하루 정도 지나죠? 그럼 또 투명해져요. 물 간 직후가 항상 제일 더럽습니다. 일단 팽면 올챙이들이고요. 이번엔 제가 번식한 애들이 아니에요. 제가 번식했으면은 훨씬 더 큰 데에 들어가 있었겠죠. 마주수가 많았을 테니까. 이거는 뭐 다른 두 곳의 업체에서 번식된 애들이고요. 각각 다른 애들이에요. 알비노하고 노마라고 다른 데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각각 보시면은 뭐 뒷다리도 나오고 꽤나 통통합니다. 먹이도 잘 먹는데 먹이 한번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오늘 먹이는 팽면 푸드로 준비해봤습니다. 팽면 올챙이야말로 진짜 미친 먹성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가운데 팽면 푸드를 이렇게 떨어뜨려 놓으니까 피라냐 피라냐 막 갉아먹기 시작했죠. 자, 우리 이번에 팽면 올챙이를 좀 종류를 설명하자면은, 노말 올챙이는 그린 민트 블루가 나올 거라고 하고요. 알비노 올챙이는 그대로 알비노만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스트로베리나 선키스트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얘를 분양가를 설명드리자면은, 노말 올챙이 그린 민트 블루가 나온다. 노말 올챙이는 12,000원, 알비노는 15,000원입니다. 알비노가 상대적으로 마르수가 많이 적어가지고 금방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원래 팽면 올챙이는 분양 기간이 짧으니까 어쩔 수는 없죠. 어차피 그 얘를 개구리 될 때까지는 남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위에서 한번 찍으면, 물 뿌얀 것 봐. 아이고야. 그래도 이렇게 뭐 잘 뜯어먹고, 물 더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막 얘들 이렇게 막 뜯어먹는데 핑크들. 애들 얼굴 진짜 멍청하겠습니다. 이러다가 친구 막 물어뜯고 그러기도 해요. 막 발색이 슬슬 나오는 애도 있네요. 이렇게 꽤나 이쁘네요. 네. 자, 일단은 영상을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알량농장입니다. 오늘은 팽챙이 영상에 더불어서 이렇게 카팅카 팽면하고 레인보우 팽면, 저번에 한번 예고했었죠? 피딩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먹이는 뭘 먹일까? 오늘은 이거 먹이자. 자, 오늘 먹일 거는 피카리 태거트. 검증된 사료죠. 사실 사료 중에 가장 완성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사료인데, 단점이 하나 있죠. 단점은 한번 먹일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카팅카 팽면. 얘들이 사육장이 커져가지고 사육장을 옮겨줄 거고요. 이제 아마 이 사육장에서 먹는 마지막 먹이가 아닐까 싶어요. 일단은 피카리 팽면 푸드는 이렇게 완성형으로 되어 있어서 반죽을 따로 해주실 필요 없이 물에 한 2, 3초 담갔다가 먹이시면 되고요. 한번 먹여보자고요. 얘가 먹성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물에다가 한 2초에서 3초 정도 담가주시고요. 저는 한 4초 담가요. 근데 설명서는 2초 담가라 써도 되는데. 이게 일단 장점은 완성형 사료라서 아주 쉽게 먹을 수도 있고, 또 애들이 이거 먹고 설사나 토르한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사실 없다 보는 게 맞을 정도로 국내 가루형은 간혹가다 많이 오기는 설사나 토르하고, 많이 안 먹여도 설사라는 경우가 잦은데, 이 사료는 설사가 정말 적습니다. 근데 일단 비싸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이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가루가 나오는 것도 있는데 쉽게 부서져요. 이게 하고 크기 조절을 할 수가 없다 보니까 딱 이 정도 사이즈의 얘들은 먹이기가 아주 좋아요. 딱 한 두 입 먹으면 끝나잖아요. 이렇게 딱 세 알, 두세 알 이렇게 먹이면 편하잖아요. 근데 이보다 작은 애들이나 큰 애들은 크기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먹이기가 오히려 힘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입 딱 물잖아요. 부러져 버려. 그럼 이거 어떻게 귀뚜라미 먹이로 줘야 돼요. 자, 일단은 세 알 먹였으니까 넘어가 볼게요. 다음 타자는 레인보우 팽면이네요. 레인보우 팽면 아주 이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아우, 발색 이쁜 것 봐. 근데 카메라에 잘 안 담겨요. 진짜 레인보우 팽면 같은 애들이 제일 억울할 거예요. 진짜 이쁜데 카메라에 잘 안 담겨.
아이고, 영상이 중간에 끊겨버렸어요. 중간에 전화가 와버려가지고 지금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에도 전화가 오네요. 아이, 다른 파킹회사 사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얘 사실 지금 새알지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툭 치면은 이거 이렇게 버리는 게 나와요. 이게 큰 단점이야. 근데 뭐 그거 외에는 벌써 기쁜 것 봐요. 아, 근데 발색이 좀 더 올라오면 좋을 텐데. 아, 그리고 지금 보이는 것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발색이. 근데 잘 안 당겨요. 진짜 이런 계열 애들, 좀 다채로운 발색 계열이 진짜 안 당겨. 지금 카팅카 애들은 발색이 제대로 당기고 있는 게 맞아요. 진짜 이 발색이에요, 지금 보시는 딱 이 색깔. 근데 레인보우나 뭐 살짝 블러드 계열 이런 애들은 진짜 안 당기는 거죠, 발색이. 어우, 먹성 좋은 거 보세요. 방금 살짝 이빨 나간 소리 나는데. 근데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 저런 소리 들렸을 때 진짜 놀랐거든요. 근데 맨날 저래. 근데 아무 이상이 없어. 이빨이 그냥 소리만 그렇고 실제로 타격은 없나 봐요. 에이,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아우, 먹성도 좋아. 아, 이렇게 된다니까. 너무 싫어, 이거. 아, 이거 진짜. 아, 심지어 뱉었어. 화가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사실 말은 화가 났다고 하지만 화가 실제로 나진 않아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이고, 청소해줘야겠다. 저는 일단 보류 넘어가 볼게요. 카팅가 중에 이건 아는 사장님들도 탐내는 카팅가예요. 얘는 발색이 독특해요. 근데 진짜 이쁘게 독특해요. 이제 좀 영상 속도를 깎기 위해서 대사 그만 치고 그만 얘를 돌리고 먹인 데만 집중할게요. 아니 또 이래. 아이, 오늘 깃털라미들 포식하겠어. 지금 깃털라미 우는 소리 들리죠? 이거 자기 팽맨푸드 먹일 생각이 신나서 그렇거든요. 너 이거 핀셋 물었다 놔라. 깔끔하게 먹어. 어우, 깔끔했어. 넘어가 볼게요. 얘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같은 건데, 오늘 발색이 좀 많이 빠졌네? 완전히 쨍한 초록색인데, 얘가. 뭐, 저번에 카팅카 팽맨 목욕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뭐 발색 제대로 나왔을 때니까 지금 살짝 빠져있어도 상관없죠. 얘가 숲갓인데 먹성이 되게 좋아요. 제가 말했죠. 이 사료의 단점이 이거라고. 근데 얘들보다 한 치수 더 작은 애들 있잖아요. 이걸 딱 하나 먹고 배불룰 사이즈. 애들은 잘 안 부러뜨리는데 살짝만 덮어주면 이렇게 부러져요. 서걱서걱. 화가 납니다. 화가 나. 아우, 이게 사료 먹으면 청소를 다시 해줘야 돼. 이렇게 꼬투리가 나와버려가지고. 벌써 마지막 캐치네요. 또 영상 길이 얼추 마치고 좋네요. 아이고야. 카팅카 팽맨들, 넌 나와서 먹자. 살짝 더러워지는데. 그리고 이래야 더 얘 발색이나 전체적인 모습이 잘 보이잖아요. 카팅카 팽맨 매력적입니다. 먹어볼래. 깔끔하게. 그래, 그렇지. 하자면 할 수 있는 아이잖아, 너. 아이고, 좀만 뒤로 가볼래? 아니, 좀만 뒤로 와. 먹이로 유인해야겠다. 좀만 뒤로 와볼래? 좀만 이쪽. 이쪽. 그래. 이래야 카메라에 담기지. 꿀떡. 그래. 아, 오늘은 이제 팽맨 울퉁이하고 카팅카 팽맨, 그 다음에 레인보우 팽맨 영상 찍어봤고요. 애들 먹성 미쳤어요. 맨날 자기들끼리 이래요. 자, 어찌됐건 영상은 이제 슬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얘는 지금 옆에 있는 이 친구, 아까 청소해주려고 빼놓은 친구 있잖아요. 얘하고 CB 붙어서 갔어요. CB라기보다 서로 잡아먹고 싶어서. 웃긴 놈들입니다. 자, 영상 마쳐볼게요.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